3년 전에 청년부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감사 고백을 드렸었는데요. 늘 이 자리에 서지만 떨립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라고 합니다. 저 또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감사함의 연속이지만 잦은 불만으로 저 자신과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던 부족한 저에게 감사 고백을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글솜씨가 없어서 감사했던 지난 동안 감사했었던 일을 생각을 하면서 한자 한자 적었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2년간 저는 개인적으로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치료를 통해서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 또한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완치가 되었고요. 어제 보험료 청구하려고 서류도 뗐습니다. 하나하나 감사 고백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한 번의 해산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생명의 신비를 통해 요섭이에게 든든한 형제가 생긴 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을 통하여 더 깊은 일체감과 가족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해주신 일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들 요섭이가 요즘 아빠 뭐해? 맨유? 축구? 축구라고 드디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말문을 트이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아들 요섭이의 이름으로 월드비전을 통해 가난한 시에나리온의 아이스타라는 아동에게 후원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제가 저주받은 천성이 있는데요. 정리정돈을 잘 못하고 그리고 박자를 잘 못 맞춥니다. 근데 이런 정리정돈을 못하는 저에게 저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납의 달인과 정리정돈의 달인이 되어가는 저희 와이프에게 감사하고 가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집안에 있던 가구들이 위치가 바뀌는 걸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면서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해 특히 감사드렸던 거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 노심초사했지만 올리지 않고 2년 연장해주신 초한 주인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잦은 출장으로 주요 행사 때마다 저를 잘 이해해주고 잘 따라와준 1학년 4반과 그리고 1학년 선생님들,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운 업무를 맡았는데요. 방송부를 맡았습니다. 학교 행사가 많아서 고심이 많았었는데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늘 묵묵히 열심히 준비해줬던 우리 방송반 학생들과 그리고 방송 장비에 문외한인 저에게 언제나 든든하게 후원자가 되고 잘 가르쳐줬던 우리 누나 같은 한수지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감사인데요. 제가 운영하는 HYG라는 과학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올해 많은 실적을 내줘서 동아리와 학교 명예를 드높여줬던 일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올 겨울 방학 때 미국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4주 동안 가게 됐는데 경력 많고 실적 많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제가 운이 좋게 미국을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 일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드리는 겁니다. 오후 예배 인도 때마다 부족한 저의 찬양과 박자를 맞춰주기 위해 고생하시는 은지, 슬기 간사님과 수정이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감사 고백을 들어주시려고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길었네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시련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감사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성경에 전쟁의 고통과 시련으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하박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분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